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 공사 현장입니다. 몇 가지 자재하고 파이프 하차하러 왔어요. 먼저 2.5톤의 실리콘 물건들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팔레트는 몇 개 안 돼요. 한 네 번 정도만 뜨면은 요 한 대는 간단하게 끝나죠.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이프 실은차가 들어올 거예요. 이거 2.5톤은 네 번만 뜨면 아주 비교적 간단한 일인데요. 이렇게 지금처럼 보드블록 위로 올라갈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마구 잡아돌리면 보드블록이 마구마구 일어나죠. 그럼 이제 또 수습하려면 또 깝깝해집니다. 항상 조심하세요. 보드블록이는 아마도 지금 시간은 수업 시간인가봐요.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그 파이프 실은차가 안 보여갖고 2.5는 한 대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아주 간단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내리고 나니까 파이프 실은차가 한 대 들어오네요.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직 한 대가 더 있다는 걸 모르고 부지런히 내리고 있습니다. 자,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팔레트를 하차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마지막 거 이제 들여오고 있는데 저쪽 정문 쪽에서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어요. 파이프를 한 차 싣고요. 많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뭐 금방 끝나겠죠. 자, 이제 화물차를 적당히 주차시켜 놓고 파이프를 하차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걸 한 번에 뜨려고 했는데 파이프가 여러 개 섞여 있어요. 그리고 다른 데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빼야 됩니다. 한 무더기씩 빼야 되는데 이렇게 줄이 다 맺어 있어 갖고 그걸 한 다발씩 들고 뜨면 돼요. 근데 이 줄이라는 걸 너무 믿지 마세요. 이 줄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그 끈은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. 하물며 우리가 그 많이 쓰는 구사리 같은 쪽 구사리도 못 믿는 판인데 어떻게 끈을 믿겠습니까? 요거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. 일단 지게발에 걸 때 지게발에 모서리가 날카롭거든요. 그것을 저 끈을 밀면서 들어가면은 거기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. 중량이 무거운 거는 이렇게 들면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. 순식간에요. 그래서 이렇게 끈에 매달았을 때는 최소한의 높이로 움직여야 돼요. 아주 낮게.
낮게 깔 수 있을 만큼 낮게 깔아야지만 이게 끈이 터져서 떨어지더라도 많이 파손이 되지 않겠죠.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치고요. 현재 이분들도 보조작업자분들도 이 끈이 언제나 끊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. 오늘 이거 지금 나르는 자재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썩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 그래도 너무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살살 움직이셔야 돼요. 무조건 지게차는 절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언제나 말씀드립니다. 근데 양도 얼마 안 되고 무게도 얼마 안 무거운데 이게 아주 소분화되어 있어 갖고 그걸 하나하나 골라내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날은 좀 많이 한가한 날이었어요. 이날이 아마도 목요일인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목요일 되면 벌써 주말 분위기가 날라 그래갖고 일이 많이 줄어드는 느낌? 그런 거 있죠? 왜? 예전에는 금요일이 이제 불금 그래갖고 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의 좀 마음도 들뜨고 이랬었는데 지금 거기 하루 땡겨진 것 같아요. 주 5일자면서요. 이제 외국은 이제 또 주 4일째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지. 항상 놀고 싶어 하는 거. 뭐 놀 수 있으면 노는 게 좋죠. 이 경제적인 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은 저도 언제든지 지게차 일을 안 할 겁니다. 아마도 항상 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이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게 지게차 작업이잖아요. 뭐 지게차뿐이 아니고 어떤 직업이든지 그게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인데 그걸 풀어나가면서 월급도 받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짜로 경제적인 자유, 즉 제가 돈을 따로 안 벌어도 육체를 사용하거나 내 시간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면은 저는 진짜 모든 일을 치우고 정말 놀러나 다니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될 뻔했어요.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한번 꼭 이 지게차 유튜브 채널에서 꼭 다루려고 하는데 정말로 다 내려놓고 제가 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게 꿈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거의 눈앞에까지 왔었죠. 그거는 이제 꼭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뭐 그 돈이 무지막지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. 저는 뭐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이제 욕심이 다 틀리잖아요. 나는 뭐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또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또 멋있는 경치만 보고 싶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내 욕심껏 다 하다 보면 돈이 뭐 무한정 들어가겠죠. 근데 또 그렇게 해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든지 그거를 성취하고 났을 때 뭐 물론 그걸 이루어냈다는 기쁨은 있겠지만 그건 잠시일 것 같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게 최고 아닙니까? 나는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그때까지가 최고죠. 그거 지나고 나면은 성취하고 나면 이루어냈다는 기쁨 외에는 이제 별거 없어요.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? 뭐 시큰 놀면 좋겠지만 노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. 물론 지금 마음은 그냥 놀고 싶어요.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좀 시큰 보내고 싶습니다.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저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. 세계여행이요. 그러나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그 여행이라는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것 뿐이죠.
또 가서 보면 막상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않을까요? 다 똑같습니다. 저도 뉴질랜드 살아보고 또 뭐 베트남도 가보고 홍콩도 지나가보고 지나가본 나라도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. 그렇지만 다 똑같습니다. 사람 사는데 그래도 떠나고 싶은 거는 그 새로운 거에 대한 동경이죠. 그 말은 곧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죠. 이제 그때 모든 걸 성취해냈을 때는 어떨까요? 그 다음에 또 뭘 할 것인가 또 두리번거리게 되겠죠. 자, 감사합니다.